때 그게 이제 그 조선 건축사회로 해방 직후에 만들어졌다가 그게 이제 건축사협회 대한건축사회로 내가 어떤 협회를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데 선택할 수 있는 협회가 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에 대한 사실은 조금 반발과 한국건축사협회 협회나 이제 협회를 발족하기에는 이제 위원회라고 그래야 되나요? 준비위원회 창립준비위원회가 네. 정확한 명칭인 네. 것 같습니다. 하나를 또 만든다고 그러길래 뭐 협회가 넘쳐나는데 또 왜 만드나 싶어가지고 협회를 탄생하게 된 뭐 배경 아니면 동기 목적 뭐 그런 게 어떤 건지 있는지 저는 살짝 궁금해가지고 저랑 김국환 수장님은 도중에 들어왔잖아요. 그쵸. 근데 두 분들도 처음 두 분들은 처음부터 들어오셨어요? 준비할 때부터 들어 처음 준비할 때부터 들어. 그 위원이라고 얘기를 네.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처음에 뭐 이런 움직임이 있는 줄도 몰랐고 그냥 지금 그 세관협 회장으로 계신 박인수 소장님이 어떤 사업을 할지 그런 거를 좀 생각하는 싱크탱크 같은 TF팀을 좀 만들고 싶다고 해서 그냥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느 날 모이자고 해서 모였더니 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지금 어떠한 협회도 가입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은 의무가입 면허제라는 이슈와 이제 의무가입 이슈가 이제 나오면서 이제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된 거죠. 제 이름으로 이제 그 실무를 하다 보니까 이제 불합리한 부분들이 훨씬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실무에서 너무 이제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라는 생각을 이제 가지고 있는 도중에 이제 딱 그 타이밍에 이제 바로 새로운 건축사협회를 만들어 보자라는 움직임이 있는 걸 알게 됐고 제가 보기에는 한 70-80%는 괜찮은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나도 여기서 좀 목소리를 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이후로도 지금 조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계기가나 아니면 어떤 시발점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아무래도 의무가입이죠. 의무가입이 그때 그 임박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저는 그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되게 좀 아, 저거는 좀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고요. 면허제 관련된 부분도 사실은 그렇겠죠. 건축사협회에서 추진을 하는 부분 그리고 시험의 제도 개선 세 가지가 보면 어떻게 건축사를 어떻게 보면 통제라는 영역도 있기도 하고요. 2000년에 의무가입이 폐지가 되고 20년 정도 흘러서 다시 의무가입 제도를 추진을 하는데 그 20년 동안 정말 대한건축사협회는 뭐가 바뀌었는지 내가 어떤 협회를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데 선택할 수 있는 협회가 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에 대한 사실은 조금 반발과 지향점이 너무 안 맞는다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새로운 협회를 만들고 거기에 그걸 동의하시는 분들을 모으자라는 생각이 좀 있었던 거죠. 그럼 만약 새로운 협회가 생기면은 둘 쪽을 선택해서 가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복수 가입도 가능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되게 오게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뭐 이제 뭐, 이게 뭐, 한쪽 가면 한쪽 가고, 뭐, 한쪽 뭐 가면 한쪽 무너지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둘 다 가입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한쪽만 가입해서 네. 이제 뭐 그쪽에 활동할 수 있는 거고. 그럼 한쪽만 가입해도 건축사임을 인증을 받는 거고. 아, 그럼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각 단체, 각 협회의 장단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이제 앞으로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지향점이 틀린 거니까 각각의 이제 건축사들이 자기에게 맞는 지향점을 찾아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이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만드는 것 같아서 저도 좋은 취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사로서 이런 정책은 하면 좋겠고 이런 정책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 협회에서는 이건 마음에 들고 이건 마음에 안 들고 또 저 협회에서는 이건 마음에 들고 마음에 안 들고 그럼 복수로 가입을 해서 이 협회 활동을 하면서는 내가 지지하는 정책 열심히 지지하고 싫어하는 정책 이하고 저쪽 협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그래서 자기의 의지를 관철시키는 일종의 그 통로로 두 협회를 다 쓸 수 있는 거죠. 해외도 그러니까 뭐 협회를 대표하는 게 하나 이상인 데가 있나요? 자 아까 이제 좀 스터디를 좀 했는데 네. 자 이제 스터디를 하신 걸 제가 봤기 때문에 세 분께서 얘기를 잘 해주실 거라고. 저는 그냥 영국에서 그 공부 조금 하고 지금 집에서 와서 영국 사례 정도밖에 모르는데 영국은 일단 의무가입은 아닌데 의무가입
같은 분위기가 있다고 그래요. 심지어 그 건축물을 어느 정도 작은 규모는 허가받는 것조차 건축 그 라이센스가 없어도 가능한데 근데 이제 보험이 안 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되도록이면 이제 가입하기 그 자격을 따고 자격을 따면 이제 거의 이제 가입을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말하자면 단일 단체로 운영이 되는데 근데 영국의 가장 큰 차이는 그러니까 건축하는 사람들 내부에서 내부적으로 어떤 가치관이 설계를 바라보는 입장이 크게 갈리지가 않아요. 어느 정도 건축 설계인들 안에서 건축 문화를 어떤 식으로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 같은 것이 좀 만들어져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게 되게. 네. 근데 그거는 오랜 역사에서 일괄적으로 이 그 그러니까. 건축사를 만드는 시스템이 통일돼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다음 공부하신 분 누구야? 독일. 저는 한국에서만 어떤 네. 분 얘기를 듣자면은 독일은 주 단위로 가입을 한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지역 단위로 가입을 하는데 이게 꼭 자기가 속해 있지 않은 주에도 가입을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어떤 게 있다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각 주별로 협회가 있는데 정책도 조금씩 틀리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쪽을 선택적으로 좀 가입을 하고 해도 다른 데 가서 영업을 하거나 이 라이센스로 저쪽을 영업을 해도 크게 문제는 없다 뭐 이런 정도는 들은 것 같아요. 그 아까 말씀하신 의무 가입 그러니까 의무 가입처럼 보이는 어떤 시스템 같은 것들이 결국 그 어떤 그렇게 하게 되는 원인이랑 그렇게 했을 때 얻는 혜택이 조금 넓게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뭐 꼭 들어가야 하는 건가 아니면은 누구나 들어가면 좋을 만한 뭐 결과가 있다든지 내가 어떤 건축 행위를 했을 때 보호받을 수 있는 그 저변이 얼만큼 넓고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 들어가도 내가 얼마든지 뭐 내가 원하는 업역을 수행할 수 있으면은 그거는 뭐 그렇게 굳이 가입하지 않아도 괜찮은 상태로 네. 오래 남아있어도 괜찮은 것 같거든요. 아, 가입하면 정말 좋겠다 라는 느낌이 네. 그 나라에 건축하는 모든 사람들의 머리에 다 박혀있으면 네. 의무가입을 도로 정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이게 뭐 주에서 주를 나랑 전혀 상관없이 제가 교육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건물을 지을 필요도 없는 주로 이동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되게 어떻게 보면 유연하고 조금 아까 그 말씀하신 텃세를 경험한 우리 입장에서는 좀 이상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유연함이 결국은 조금 말랑말랑한 상태에서 건축가들을 오히려 보호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뭐 네덜란드는 어떤지 혹시 아시나요? 네덜란드는 제가 나온 학교는 졸업하는 동시에 라이센스가 주어졌었는데 지금은 안 그렇다고 들었어요. 미국은 졸업하면 뭐 수련을 하고 시험을 봐야 되는 거에 비해서 그 네덜란드에서는 석사를 졸업하면 바로 이제 졸업증이 자격증이어서 그게 이득이었는데 지금은 안 그렇고 박수도 그런 걸로 전화해 네 그리고 유연한 정도가 심지어 이제 필요한 서류만 내면 영국에서 교육받았어도 네덜란드 건축사를 딸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그냥 막 주는 자격증인데 네덜란드 건축사가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만나서 인사해 보면 면허증에 이렇게 아니 저기 명함에 네덜란드 건축사라고 되어 있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학교 과장이 어려웠으니 네, 이제 네. 너희들 졸업하면 충분히 건축사 될 자격이 됐다 해서 이렇게 주는 취지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도 그런 취지로 맞는 게 5년제 인증이었었고 그거가 사실은 이제 사실 정착은 됐는데 거기서 한 단계 넘어가야 되는 시점이 됐는데 사실 5년제 인증이 사실 지금 조금은 많이 반대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인증과 건축사가 되기 위한 뭔가는 필요한데 그거이 꼭 5년제 되는지는 사실은 생각을 해볼 문제인 것 같긴 해. 아 저는 되게 놀랬던 게 2002년도에 이거를 정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확실한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 맞습니다. 제가 26학번이고요 공부하셨어요? 첫 번째 5년제였고요 아. 제가 스트레이트로 졸업했기 때문에 아마 첫 번째 5년제 졸업자였을 거고요. 그때는 당연히 비인증이었고 그때 이제 제가 학과장님한테 질문을 했던 게 그거였어요. 왜 5년제 해야 되고 5년제 하면 뭐가 좋냐 라고 했을 때 딱 그 얘기를 하셨던 게 이제 5년제 졸업하고 라이센스를 따면 이거는 미국이든 유럽이든 어디 가나 쓸 수 있다. 아 진짜예요? 네, 그 얘기를 제가 분명히 듣고 이제 기억을 하고 있었죠. 왜냐면 강당에서 제가 손 들고 물어봤거든요. 의대를 빼고서 5년 의대를 빼고서 4년 이상을 다니는 학과가 없잖아요. 근데 5년을 하는 상태에서 그럼 당연히 이게 취지였는데 이게 제대로 그 상호 교류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니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추진을 하는 부분이 4년제를 나와도 뭐 건축사 따게 하겠다라고 바꾸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이유로서 그걸 추진하는지까지는 이해를 하겠지만 5년제가 그러면은 뭐가 되냐라는 거죠. 그동안 한 게 네, 뭐 5년제 자체에 대한 인증 시스템을 조금 조정을 할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뭐 3+1로 가든 4+1로 가든 그렇죠. 그런 어떤 유연한 제도를 갖고 좀 더 SPC나 뭐 이런 것들을 유연하게 적용을 할 수 있는 그 토대를 만들고 나서 그거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내용은 하나도 없이 뭐 자기네가 사실은 추진해야 되고 상호 교류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잘 안 되고 있고 지지부진하니 4년제 나오신 학생들이 건축사를 따는 걸 막혀 있으니 이걸 풀어주겠다라고 여기서 갑자기 이쪽으로 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문제는 5년제가 아니라 4년제 5년제가 저도 섞여 있는 게 문제고 사실 그 인증이라는 것도 사실 문제인 것 같아요. 5년의 교육이 필요한 것만은 저도 이제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하는데 그러면 인증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합당한 대우를 해주느냐 그거 사실은 그렇지 않은 어떻게 보면 거짓된 약속이었잖아요. 게다가 차별이 존재하지 그 5년제와 이제 그렇지 않은 학교에 3년제. 차별이 존재하지 학생들은 5년을 해가지고 자기는 1년을 더 등록금을 내고 다녔는데 4년제도 동등한 그 자격이 주어지면 여기는 4년을 등록금 내고 다니고 1년은 돈을 받고 회사에서 예? 자기 일을 하고 경험을 쌓고 자기는 돈을 버는데 5년제는 그만큼 자기 돈을 더 써가지고 했는데 이게 같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한국 건축사 협회는 그럼 기본적으로 5년제만 건축사를 시험 보게끔 5년제는 5년제에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네. 아, 그쪽 얘기도 나왔었던 부분인가요? 내부적으로는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뭐 정확한 공식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뭐 예를 들자면 4년제나 3년제를 나와도 현재 상황에서 건축사가 될 수 있어요. 인증받은 대학원을 가면 되거든요. 실제로 건축 인증받은 대학원이 국내 많지는 않아요. 두 개 정도 있고 거기를 나오면은 그분들도 건축사 시험을 응시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지어지는데 이 부분은 왜 돈이 더 들어가니까 돈이 더 들어가고 그렇다면 5년제 나온 사람들은 1년에 더 낸 건 아니냐 그럼 로스쿨은 또 어떠냐 다른 쪽으로 보면 로스쿨은 어떻게 보면 비슷한 제도거든요. 교육의 방향성과 SPC를 다 맞추고 인증을 받은 교육과 인증을 받지 않은 교육에 대한 구분은 사실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래서 1년 대학원 뭐 이런 것도 좀 생각해보고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댓글 중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 그 대한건축사협회가 건축사 시험 전면 개편을 한다고 하는데 젊은 건축사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이럴 거면은 5년제 건축관을 도대체 왜 만들었는지.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니 이제 그 기간만큼은 더 공부를 한 분들한테 좀 더 건축사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마련해 줘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고 근데 그거를 이제 얘기를 좀 하자는 거지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4년제랑 3년제한테 다 그냥 또 풀어줄 거냐는 또 아닐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는 움직임도 있으니 또 이제 또 다른 협회가 되면 이제 저희는 이런 입장이니 뭐가 좋은지를 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을 좀 만들어 나가는 어떤 그런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 그렇죠? 좀 네, 좀 아이러니한 거는 대한건축사협회에서 건축사 숫자가 계속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대를 하거든요. 근데 건축사 시험을 볼 수 있는 사람을 훨씬 더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반대하는 거 네. 맞나요? 어떤 거요?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잖아요. 아니요. 그거는...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시험을 두 번을 보는 것도 한 번을 보자라고 하고 합격률에 대한 거와 뭐 작년 같은 경우에 한 2,000명 정도가 뽑혔는데 이게 전체 건축사의 10%가 1년 만에 뽑힌 거가 굉장히 문제라는 걸 얘기를 공식적으로 하거든요. 제가 그 회의에 들어갔었는데 뭐 공식적이고 너무 노골적이에요. 그냥 그 불안감이 그냥 굉장히 그 기본에 깔려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 회의는 왜 들어와요? 아, 저기 세관역 그 상임위 회의에 그 얼떨결에 끌려갔다가 여러 가지 협회가 있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뭐 다섯 이렇게 공식적으로만 해도 그런데 몇 개나 있는지는 좀 누구 아시는 분 정리 좀 해주세요. 공식적으로 네. 건축사 협회는 하나예요. 네. 그 법정 법정 자격증을 가진 협회는 하나인데 세관역은 사실 협회라는 이름을 못 써요. 협의회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보통 한국의 3대 협회 하면은 세관역 그다음에 대한건축사협회 그다음에 건축가협회 그렇게 세 개를 이야기를 또 뭐가 있냐 여성 건축가협회가 있고 여성 건축사
협회가 또 있죠. 있어요. 건축사 협회가 네. 있어요. 오. 3단체를 조금 다르게 규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협회, 가협회, 학회. 아. 이렇게 가, 이렇게를 3단체라고 네.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역사로 보면은 예전에 건축사 법을 만들 때 가협회와 사협회와 학회가 각자의 건축사 법을 가지고 서로 치열하게 경쟁을 하다가 그 대한건축사협회 어느 정도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15년? 61년부터 61년. 건축사법을 가지고 세 단체가 갈등이 그 6.25 끝나고 이제 네. 막 한참 네. 이제 두섭 정신 없다가 네. 뭔가 시스템 갖춰질 때쯤 그렇죠. 설립이 있고 창립이 있고 뭐 발족이 있고 아, 용어가 되게 여러 가지인데 뭐를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뭐가 먼저라고 얘기하기 참 애매하고 인가를 받은 기준으로 보면은 사실 그 가협회가 먼저예요. 근데 그때는 사단법인이었어요. 왜냐하면 건축사법이 만들어지기 전이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개 단체가 서로 경쟁을 하다가 대한건축사협회의 그 건축사법이 채택이 된 거예요. 사협회도 전에 그러면 뭔가 단체가 돼 있었던 그렇죠. 그거는 이제 일제시대 때부터 네, 시작이 된 건데 지역협회 같은 뭔가가 있었던 걸로 얼핏 듣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는 그때 네, 계속 들어봐요. 네. 중요해. 이게 중요해. 그때 건축 대서사라는 일종의 그 건축사의 전신이죠. 일제시대 때 그분들의 단체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그 조선건축사회로 해방 직후에 만들어졌다가 그게 이제 건축사협회, 대한건축사협회로 이제 바뀌었는데 근데 그게 이제 건축사법에 의해서 정식 법정단체가 된 건 한참 뒤에 일이고 그 전에 이미 세력들이 건축사협회 네, 네, 네. 대서사라는 건 뭐예요? 행정적인 대신, 거를 대신 네. 허가를 받는 아,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죠. 대신 서류를 써주는 사람도 알고 있습니다. 세움터 작성을 하는 거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요? 인허가 작업. 인허가 작업을 하는 네. 약간 세움터 같은 그런 거를 대신해주는 말 그대로인 거죠. 대서사라는 거는 대신 써준다라는 네. 거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뭐 글을 못 쓰시는 분도 많이 있었고 하니까 그 구청 앞에는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서류를 작성해주는 근데 어쨌든 핵심은 뭐냐면 그때부터 어떤 건축계의 그 갈등이 시작됐고 그때부터 있었고 그게 지금의 우리나라 건축계의 지형을 만드는 데 그 출발점이 됐다. 태생적인 태생적인 문제가 있었다. 그때 그런 게 있었어요. 최초의 건축사 시험을 보는데 그때 이제 큰 흐름이 두 개가 있죠. 하나는 대서사 분들이 만든 네, 분들이 모여서 만드는데 대한건축사협회 예, 흐름이 있고 또 하나는 건축 작가들의 모임인 건축가협회가 있고 학교에 공부하고 뭐 이런 분들 공부하신 분들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 근대 건축을 이끌었던 중요한 인물들이 다 그쪽에 계셨어요. 김중훈 선생님 전 세대 아니 그 세대죠? 네, 그 세대 그 세대인데 김중원 네, 네. 분들 근데 그 첫 건축사 시험을 보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셨어요. 그때 반대 운동이 되게 많았고 게다가 그 건축사 시험에 무시험으로 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요? 약간 그런 거죠. 경력이 몇 년 이상 되면 네. 뭘 이거를 몇 년 이상 한 사람들은 그냥 준다. 네. 첫 건축사부터 정당성에 네. 되게 좀 문제가 많았던 학생들 시험 안 본 애들은 안 본 분들은 그 당시에 소송도 있었고 그렇죠. 되게, 네. 제일 되게 유명한 게 소송도 그 김원 선생님 네. 김원 선생님의 그 소송이 되게 유명하고 사실 그것 때문에 뭐 그 김수근 선생님이 증인으로 나가기도 했고 그런 스토리들이 있다고 저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뿌리를 보면 대한건축사협회는 일종의 행정적인 업무를 하던 분들의 흐름이 있고 다음에 어떤 작가주의 정신을 가지고 건축 작품에 매진하던 그 가협회의 흐름이 있는데 그 가협회의 흐름에서 파생돼서 나온 게 세관협. 그러니까 이제 역사적인 비극인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어떻게 현대화 이제 뭐 산업혁명 뭐 바우하우스 이런 흐름이 전 세계적으로 퍼질 때 자연스럽게 건축 공부가 뭔가 체계화되고 학교에서부터 시작돼서 이제 제대로 된 건축사들을 이제 다른 나라들은 만들어내고 그런 현대 모더니즘을 베이스로 한 어떤 건축적 가치를 하나씩 만들어 나간 이제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제 현재 상황인 것 같고 우리나라는 일제 시대라는 되게 애매한 어떤 그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일제 시대 때문에 근대화가 너무 빠른 격변기가 있었기 때문에 약간 그런 것들이 좀
있는 특이한 생태계가 만들어졌다라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오랜 한 이제는 따지고 보면 30년 이상이 지난 그런 이야기인데 여전히 그 틀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라는 것도 사실은 저는 조금 네. 불만이 되게 많아요. 그것 중에 되게 큰 불만 중 하나가 건축사와 가에 대한 이야기를 건축사협회에서, 대한건축사협회에서 건축가라는 말에 대해서 정말 노이로제가 걸려있을 수준으로 그걸 거부하는 거는 조금 과민반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이 얘기가 그 처음 협회가 만들어졌을 때부터 논쟁거리에서 왔는데 건축가라고 말을 하고 불려질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것은 뭐 그거를 나름대로 존중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아직 너무 경직돼 있는 분위기로 흘러간다는 게 조금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건축사 협회 쪽에서는 사라는 이름을 놓을 수가 없는 게 자기네 그렇죠. 존재 이유를 대변하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좀 유연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이 그 그러니까 공공건축가라는 부분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사협회에서 이 단어 쓰는 거 굉장히 싫어해요. 공공건축가라는 부분도 싫어하는데 그럼 공공건축사라고 바꿔야 되는 게 맞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저는 그 부분은 좀 틀리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든 뭐 약간 다른 용어를 쓸 수는 있고 뭐 외부 전문가라든가 공공건축 전문가라든가 좀 말을 바꿔서 쓸 수는 있겠지만 이게 공공에서 하는 일이 꼭 사라는 그 면허를 가진 사람들을 필요하지 않는 일들이 훨씬 많거든요. 정책에 대한 제안과 정책에 대한 것들을 같이 파트너로서 가져가는 부분은 꼭 건축사가 아니라 학회에 있는 분들도 하실 수 있고 어떤 그거에 대한 전문적인 분들 꼭 건축사가 아닌 다른 뭐 조경 쪽도 하실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전문가로서 오셔서 공공건축가라는 걸 통해 가지고 정책적인 제안과 뭔가를 할 수는 있는데 사실 공공건축가라는 제도가 잘 이행이 안 돼가지고 뭐 정말 건축사들이 수의계약 해가지고 뭐 일을 하는 그 정도에 좀 많이 머물러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크게 보면은 도시를 같이 만들어가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꼭 건축사라는 영역에 한정지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논쟁이 한 20년 정도 저도 학교 때부터 이제 나왔던 그때부터 들었던 관심이 있으셨어요? 이제 선배들이 막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아, 학생들도 관심 있나요? 사실 거의 없어요. 네, 없을 거예요 아마. 특이하신 네. 그래. 케이스라고. 근데 제가 놀랐던 거는 내가 몰랐던 게 당연한 거야. 예전에 이제 해외에 한번 취업을 해볼까 해가지고 이제 링크드인에 아키텍트를 따셨어요. 근데 건축 관련된 회사는 하나도 안 나와요. 다 소프트웨어 아키텍트인 거예요. 설계자. 네. 그래서 이미 그 그냥 이렇게 사회에서는 아키텍트가 우리만의 존물이 아니게 됐고 AWS 아마존 그 웹 서비스 행사를 하면 되게 크게 하거든요. 코엑스 이런데 가면 사람들이 이제 그 뭐라죠 후드티를 입고 막 다니는데 회사마다 뒤에 다 아키텍트라고 써 있는 거예요. IM 아키텍트 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아주 뭐지? 나는 되게 이제 아키텍트에 대한 뭔가 이렇게 뭐 우리만의 약간 뭔가 자부심도 있고, 예, 자부심도 있고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회에서는 이미 그러니까 그 경계 우리처럼 그 예민하게 이거를 생각하고 있지도 않고 나는 어느 쪽이 더 맞다고 생각해야지 이 생각을 하다가 딱 그 경우 몇 번 해보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의미 없는. 근데 그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 뿌리 자체가 예를 들어 뭐 행정 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이 8명이었는데 뭐 몇 명이었는데 그게 늘어나면은 제가 불리해지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꼭 우리를 통해서만 해라고 얘기하는 집단이라면은 그 명칭이나 그 전체 인원수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그거를 계속 돈독하게 하는 방향으로밖에 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제일 불편한 게 이 건축가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언중에 선택한 단어거든요. 근데 언어를 언중에 선택하는를 별개로 하고 이렇게 강요를 하는 거는 사실 되게 좀 부자연스러운 소장으로 불리는 거야. 저는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건축사 네. 사무소 소장이니까 네, 네, 그렇죠. 소의 장이니까 네. 소장 맞죠. 뭐. 네. 소장 또는 요즘에는 대표가 좋더라고요. 대표가 좋던데. 한국 건축협회가 이제 만들어질 건데 뭔가 바꾸려면은 대한 건축협회에서 바꾸는 게 낫지 않나. 지금까지 안 바뀌었는데 뭔가를 하나를 더 만든다고 바뀌어질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한국 건축사협회에서는 이런 부분을 생각을 분명히 하고 계실 텐데
그럼 어떤 제도적으로나 뭐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뭐 내부에서 조율할 수 있으면 좋은데 왜 안 되냐는 생각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내부에서 조율하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고 저도 이제 대한건축사협회 활동을 많이 해보지 아니 저는 안 해봐서 구조적으로 대한건축사협회가 그 소수의 의견이 반영되기 좀 어려운 그런 집단인 것 같아요. 지역건축사회가 뭐 임의단체로 지금 뭐 돼 있다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그분들의 비율이 되게 높고 그 지역에서는 그 지역에서의 뭐 예를 들어서 감리라든가 사용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중요한 결정들을 그 지역회에서 다 하기 때문에 지역건축사회에 꼭 속해야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고 그래서 지역건축사회는 가입 비율이 굉장히 높고 그런 분들이 결국에는 대한건축사협회 전체의 의견을 자지우지하기 때문에 그런 속에 들어와서 어떤 소수의 의견을 관철시키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를 좀 가지고 있어요. 지역협회가 임의단체거든요 사실. 이게 정식 건축사협회가 아닌 상황인데 그만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가입을 해야 되고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보면 임의단체에게 뭐 사용 승인에 대한 업무 대행을 맡긴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불합리한 구조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약간 건축사와 사실 동등한 건축사와 건축사가 만나서 뭔가를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 불합리한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공식적으로는 대한건축사협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많이 다들 느끼고 있고 지역 카르텔 그러니까 이제 쉽게 학생들도 많이 보니까 텃세 같은 게 좀 있으니까 그 텃세가 좀 좀이 아니라 좀 제가 알기로는 심한 걸로 그래서 좀 많이 그 이제 힘들고 근데 이제 뭐 그 지역에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좀 이렇게 다른 지역도 할 수 있게끔 좀 하면 좋은데 뭐 텃세라는 게 좀 엄청 세서 네. 가격이 뭐 1, 200, 뭐 2, 300이면 그래 그 정도 하겠는데 그 수준이 아니니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약간 공약처럼 정리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홈페이지 띄워주시나요? 네. 한국건축사협회는 설계가 중심이 되는 협회를 만들겠다. 그리고 대한건축사협회가 이제 지역가입비가 워낙 세고 이제 그 부분을 뭐 어떻게든 해결하겠다고는 하지만 일단 그 가입비 부담이 최소화된 수평적이고 가벼운 협회를 만들겠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설계를 할 때 되게 그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그 허허벌판에 혼자 바람을 맞고 서 있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그 어떤 법적인 문제라거나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그런 단체가 되겠다라는 내용도 있고요. 면허제라든가 뭐 건축사 시험 제도도 그렇고 비교표도 있지 않나요? 비교표도 있죠.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이 이제 판단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지. 저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듣거든요. 그 뭐가 틀린 거지? 저도 뭐가 틀린지 잘 몰랐었는데 정리가 잘 돼 있는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좀 명확하게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비교표가 제일 명확한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대한건축사협회의 방향성을 찬성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거거든요. 중요한 부분은 사실 저는 어쨌든 건축사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환경을 어떤 업역으로서 넓혀 나갈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대한건축사협회가 최근 몇 년간 일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 방향성이 대부분 감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저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업역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할 수 있게끔 한국건축사협회가 창립이 된다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겠죠. 왜 의무가입 제도랑 면허 제도랑 이 건축사 시험 제도를 통해서 이 대한건축사협회가 추구하는 방향과 그거를 이제 반대하는 한국건축사협회 방향을 좀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면허 제도와 시험 제도는 사실 훨씬 더 장벽이라고 생각을 해요. 시험 제도를 개선을 한다라고 지금 뭐 건축 단체들이 모여서 TF팀 구성해서 협의를 하고는 있는데 그게 주도를 하는 거는 건축사협 대한건축사협회와 아마 그 연구는 학회 쪽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보면은 조금 저는 그게 5년제 인증과 맞물려가지고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바뀌려는 추진을 하고 있는 거가 손으로 그리는 것도 하고 객관식 시험도 보고 미국식 객관식 시험도 보고 영국식 인터뷰도 합쳐서 아 인터뷰도 하고 예, 이게 인터뷰 부분은 약간 면허제랑도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것까지 해서 해야지만
건축사를 따더라도 개설을 할 수 있는 이게 장벽들을 계속 만들겠다라는 건데 5년제를 인증을 받고서 거기 나왔으면은 그리고 실무 수련을 3년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제도 시험은 없어져야 된다는 게 맞아요. 제도 시험은 없어지고 뭐 객관식 시험을 보는데 하더라도 이거는 건축적 지식뿐만 아니라 건축사가 나와서 사회적인 지식과 계약을 쓰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사실은 미국 시험이 거의 이런 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5년제 인증을 그럼 왜 했고 실무 수련은 왜 했고 그리고 나서 이런 제도 시험을 본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어불성설이거든요. 건축인들은 많이 만들고 건축사는 제한한다는 게 그렇죠. 그 대한건축협회의 어떤 큰 방향일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은 되게 노골적으로 그 밥그릇은 지키면서 우리가 일을 시킬 수 있는 그 건축사보에 수는 늘리겠다라는 명확하죠. 한국 건축협회가 발족이 되려면은 동의를 얻어야 되잖아요. 네. 1,800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 숫자는 아무도 사실 모르는데 저희가 짐작은 그 정도 언저리가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건축사 등록원에 등록한 건축사의 10%의 동의를 받아야 저희가 창립을 인가를 신청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간이 뭐 당장 1, 2개월 안에 협회를 만들어서 뭐 6개월 안에 세상을 변화시키고 뭐 이런 레지스탕스 어떤 혁명을 일으키려는 게 아닌 거니까 저는 그렇게 했었어야 되지 않나. 왜냐면 의무가입 나왔을 때 사람들이 좀 아 이거는 잘못됐어라는 그런 인식이 많았었거든요. 그러면 그때 흐름을 타가지고 좀 공격적으로 뭐 마케팅을 하던가 그래서 지금 사실은 홈페이지 이런 거 준비가 사실 아시겠지만 홈페이지 만들고 이런 게 쉽지가 않았어요. 두세 달이면 정책 만들고 홈페이지 만들고 그러면 두 달이야. 사실은 빨리 했었어야지. 저희도 뭐 일도 해야 되고 생존이 필요한데 정치인도 아니고 정치적인 시간을 떠나가지고 이 절차 자체가 이게 되게 독선적으로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몇 명의 코어 인력이 우린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를 엄청나게 서둘러가지고 뭐 이래서 2주 만에 만들어서 홈페이지도 쫙 채우고 정책도 다 만들고 해서 꽝 던지는 게 과연 이게 과연 민주적인 절차냐? 누가 봐도 반대잖아요. 누가 이제 반대인 지금 저희 표가 별거 안 돼 보이지만 하나의 방향을 정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 제가 놀랐어요. 아무튼 저게 되게 간단한 결론 같아 보이지만 그 자체적으로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한 그 정책과 방향이다. 그게 좀 오래 걸렸다. 됐어요? 알겠습니다. 왜 갑자기 공격적으로 가? 아니 자꾸 느리다고 하시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그 의무가입이 그냥 시행이 됐으면 훨씬 더 탄력을 받았을 텐데 지금 그쪽이 좀 지지부진하게 가는 걸로 LH랑 뭐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약간 믿어져 있어요. 그 뭐 전 내부적인 사정은 뭐 들어서 알고 있는 게 있는데 되게 민감한 문제라 여기서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그래서 지금 만약에 그게 가입됐으면 그 시행이 됐으면 그때 정말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해서 그 30%의 미가입 건축사분들을 많이 우리 편으로 이제 끌어올 수가 있었는데 저는 별로 긍정적으로 보진 않아요. 지금 600명에서 느는 그 증가 추세가 있는데 그게 되게 좀 완화된 상황이고 이게 다시 확 늘 것 같진 않고요. 어떻게 보면 오늘 드릴 말씀의 가장 핵심인 것 같은데 결국에 건축 지형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 환경을 보면은 약 95% 이상의 일반 보통 건축과 5% 이상의 되게 작가적으로 치열하게 고민해서 만든 건축이 있는데 저는 이거를 뭐 우열의 개념으로 절대로 보는 게 아니라 당연히 저는 일반 보통 건축이 90% 이상이 필요하고 다음에 작가적으로 치열하게 만들어낸 건축이 또 어느 정도는 이제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다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 퍼센테이지를 그러니까 10%를 가져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정치적으로 보면은 언제나 그렇잖아요. 또 어떤 색깔을 강하게 표방을 하면은 그 확장성이 떨어지고 그렇다고 그 색깔을 하여튼 그 이제 선명성과 확장성 사이에서 언제나 고민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만약에 우리가 조금 더 선명하게 가면 사실 어떻게 보면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고 저도 사실 되게 성격이 좀 급한 편이라서 초반에 왜 이렇게 빨리 안 될까 막 이런 그 조바심이 좀 있었고 이거를 이제 사실 이거는 빨리 돼도 문제고 늦게 돼도 문제인 것 같은데 그냥 저희가 그래도 건축
하는 사람들로서 예를 들어 1800명을 우리가 지금 모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18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을 설계를 한다고 하면 그게 지어지기까지 한 못했던 2년 정도는 걸리겠죠. 그냥 2년 보고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800명이 들어가는 건물을 짓는다고 생각하고 저는 임하고 있어요, 지금은. 저는 이게 정책의 문제를 보면 사실 우리가 내세우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우리만 옳고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대건협이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대건협은 아까 말씀드렸던 90%의 그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 우리는 10%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가 되고 싶은 거고 그래서 어쨌든 상호 파트너로 인정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근데 이제 그래서 구체적인 정책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둘 다 공존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데 어떤 안에 대해서는 뭐 아니면 도울 수밖에 없는 정책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면허제 같은 경우는 중간이 가능할까 잘 모르겠어요. 하냐 안 하냐의 문제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대립을 할 수밖에 없는데 대부분의 정책은 뭔가 디테일을 연구하다 보면 양쪽이 어느 정도 선에서 만족을 하고 타협할 수 있는 지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저의 그 바람이자 희망이고 대건협이든 한건협이든 그런 거 구분 없이 하나로 합쳐지는 시기가 오면 좋겠다. 그게 이제 저의 바람이고 앞으로 20년 안에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못했던 얘기나 아니면 뭐 그런 얘기 있으면 세 분 한 번씩 한마디씩. 저도 할까요? 아. 저는 하지 마요. 저는 방금 네, 하고 싶은 얘기를 네, 두 분. 네. 제가 사실 그러니까 한국 건축사 협회 창립 준비하는 거에 함께 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사실은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 미래 세대가 어떤 건축 환경에서 할 일을 해야 되는가라는 거에 대한 조금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바쁘시잖아요. 학생들도 바쁘고 직원들도 바쁘고 바쁘기 때문에. 자기가 속한 생태계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그닥 관심을 안 갖고 있는데 관심 못 가지고 못 가지는 부분이 많죠. 그걸 한번 찾아서 보시고 하면은 자기는 그 좋다면 어느 쪽을 지지를 하거나 나는 어떤 생각을 갖고서 작업을 해야겠다라는 부분들을 조금 고민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최근 저희가 이제 지지 영상들을 유튜브에 계속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올라왔던 한 소장님이 했던 멘트가 되게 인상이 깊었는데요.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곳에 목소리만 지금 담을 수 있는 협회가 존재하고 있어서 그냥 자기 생각대로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이 갖춰졌으면 좋겠고 기본적으로 지금 있는 건축사 협회도 최초에 자기들이 이제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만드는 것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하겠다. 그게 대신에 이제 법적인 기준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맞춰서 하면 되는 거니까 뭐 준비위원회든 아니면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건축사 분들한테 상당히 유용한 것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 기획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종의 대안인 거죠. 사협회 하나 생긴다고 뭐 세상이 바뀔 일은 없잖아요.